두세 곡 정도 지금 적어주시면 되고, 지금 메모지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. 이게 저 한쪽 면은 사용이 돼 있을 겁니다. 이면지로 쓰시면 되고, 오늘 날짜 쓰시면 되고, 시간이 한 40여 분 정도 남았어요. 이거 그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, 예전에 이제 80년대 우리 한국의 모습들이 이랬습니다. 음악다방 모습이. 그때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듣거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거나 대부분 그게 다였어요. 집집마다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전축이라고 그러는데 오디오 시스템이 당시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에서는 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. 전축이 있는 집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악다방에 와서 LP로 음악을 듣는 수가 유일했어요. 젊은 사람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. 놀 공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다 음악다방에 와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들었어요. 합성을 듣기도 하고 가요를 듣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음악이 많이 보급화가 됐죠. 그때는 가수들이 이런 장소를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새 곡이 나오면은 앨범을 가지고 와서 DJ한테 무상으로 줍니다. 내 노래를 좀 많이 틀어줘라. 자기로서는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.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었어요. 자, 이번에는 그 CCR의 노래 중에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을 예전 그룹인데 워낙에 유명한 곡이 국내에서는 저 조용남 씨 버전으로도 소개가 됐던 노래.